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여러분, EWG 잘 아시죠? 환경운동단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화장품 성분에 대한 공포 정보로 부와 명성을 쌓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EWG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분야에서도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2004년부터 계속해온 덜티 더즌 캠페인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덜티 더즌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EWG가 이 캠페인을 벌이는 진짜 목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덜티 더즌은 말 그대로 더러운 12가지라는 뜻인데요. 매해 수확된 농산물 중 살충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작물 12가지를 발표하는 EWG의 캠페인입니다. 홈페이지에 적어놓은 설명에 따르면 매년 미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46종의 과일과 채소 중에서 살충제 검출량이 가장 높은 12가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살충제 검출량은 미 농무부의 자료를 근거로 하며 세척과 껍질 제거의 과정을 거쳐 곧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올해의 덜티 더즌은 뭘까요? 6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딸기, 2위는 시금치, 3위는 케일, 4위는 천도 복숭아, 5위는 사과, 6위는 포도입니다. 2020년의 덜티 더즌은 뭐였을까요? 똑같습니다. 1위 딸기, 2위 시금치, 3위 케일, 4위 천도 복숭아, 5위 사과, 6위 포도입니다. 6위 아래에는 주로 체리, 배, 토마토, 샐러리, 피망, 고추 등이 올라옵니다. EWG는 매년 이런 식으로 덜티 더즌, 즉 더러운 농산물 12가지를 발표하여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EWG는 올해로 18년째 덜티 더즌을 발표해 왔지만 정작 검출량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피현정이 퍼뜨린 불량 정보 4탄에서도 말씀드렸죠? 검출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검출되었다는 점만 강조하는 정보는 과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퍼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허위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EWG가 발표한 덜티 더즌도 허위 정보입니다. 살충제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며 공포를 조성하지만 사실 모두 미 농무부의 살충제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살충제에는 미 환경청이 설정한 톨러런스, 즉 최대 허용 잔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농산물과 식품에 남아 있어도 되는 살충제의 최대 잔류량을 뜻합니다. 미 농무부는 이것을 근거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살충제 잔류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웹사이트에 발표합니다. 1992년부터 발표해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충제 잔류량은 톨러런스를 넘어선 적이 많지 않고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자료를 보면 총 9,697개의 농산물 샘플 중 톨러런스를 위반한 샘플은 125개, 전체의 1.29%입니다. 그외 거의 99%의 농산물이 톨러런스를 잘 지킨 것입니다. 톨러런스를 위반한 125개의 샘플 중에 딸기는 8개입니다. 이는 전체 딸기 샘플의 1.4%입니다. 시금치는 5개입니다. 전체 시금치 샘플의 2%입니다. 케일, 복숭아, 사과, 포도 등 덜티 더즌으로 선정된 나머지 농산물은 단한 개의 샘플도 톨러런스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이처럼 미 농무부의 살충제 조사 자료는 미국 농산물이 농부들의 노력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EWG는 이것을 불신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야비한 짓인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46개의 마을이 범죄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마을의 범죄율이 0.01에서 1% 사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EWG는 범죄율 순위를 매겨서 상위 12개 마을의 리스트를 매년 발표합니다. 그것도 덜티 더즌, 즉 더러운 12개 마을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범죄의 소굴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딸기와 시금치, 복숭아, 케일을 재배하는 미국 농부들은 EWG가 매년 덜티 더즌을 발표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2011년 EWG의 덜티 더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논문은 EWG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미 농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통해 먹게 되는 살충제 노출량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살충제의 노출량이 레퍼런스 도즈, 즉 기준 노출량을 현저히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 노출량이란 역시 미 환경청이 설정한 것인데요. 매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1일 섭취 최대 허용량을 뜻합니다. 이 연구는 2008년 EWG의 덜티 더즌으로 꼽힌 12개 농산물을 살충제 종류별로 10개씩 총 120개 샘플을 선택하여 1일 섭취량을 구하고 그것을 환경청이 설정한 기준 노출량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4%가 기준 노출량의 0.1%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5.8%의 샘플은 기준 노출량의 1% 이하였고 단 한 개 샘플이 1%를 초과했습니다. 네, 일할 줄 알았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딸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딸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는 살충제는 보스칼리드라는 살충제인데요. 이 연구가 사용한 2008년의 자료에서 최대 0.82ppm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인의 딸기 소비량에 근거하여 1일 섭취량으로 환산하면 체중 1kg당 0.0035 마이크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미 환경청이 설정한 보스칼리드의 기준 노출량은 체중 1kg당 21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체중당 하루 218 마이크로그램까지 먹어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살충제를 미국인은 겨우 0.00351 마이크로그램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안전기준의 62,100분의 1 수준입니다. EWG는 딸기가 더러운 농산물 1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딸기가 더러운가요? 더러운 건 딸기가 아니라 EWG입니다.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덜티 더즌 캠페인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벌써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살충제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으면 불어넣을수록 소비자는 일반 농산물을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찾게 됩니다. 바로 유기농산물입니다. EWG는 유기농 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 브랜드이자 미국 최대의 유기농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오가닉 밸리, 유기농 유제품 전문 메이커인 스토니필드 팜, 유기농 샐러드 생산업체인 얼스바운드 팜 등이 대표적인 후원기업입니다. 또한 EWG에게 매년 가장 통 큰 후원금을 기부하는 조이스 파운데이션도 유기농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이스 파운데이션은 유기농산물 거래시장에 큰 돈을 선물 투자했습니다. 유기 농산물이 많이 팔릴수록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이스 파운데이션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Farm Bill, 즉 농업법 개정안은 유기농 산업에 연방정부가 4억 달러의 연구자금을 투자하고 일반 농업에서 유기농법으로 전환한 농장에게 더 많은 보조금과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유기농 기업과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는 대가로 EWG는 일반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을 퍼뜨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덜티 더즌이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살충제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어린이 식품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다, 귀리가 들어있는 시리얼에서 살충제가 나왔다 등 공포를 자극하는 뉴스를 생산했습니다. 물론 검출된 양이 너무나 적은 양이고 건강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조이스 파운데이션으로부터 2002년 162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농업법 개정안 로비 활동을 한 증거가 발각되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에 신념을 갖고 유기농 장려 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악의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더더욱 잘못입니다. 과연 EWG가 환경단체일까요? 아니요, 환경단체로 위장한 공포마케팅 업체입니다. 유사과학과 언론을 적절히 이용하여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프로파간다 전문 대행업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EWG의 공포마케팅 수법을 하나씩 소개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